더 늘어났어. 아니, 수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수상은 거절하시고요. 제가 가서 사주부 인지세 100만 원 받으시고 안 돼요. 저희 가로세령부터 출판사도 하거든요. 다음엔 저희랑 책을 내시죠. 네. 100만 원 받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세멘 파커스가 괜히 부자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야, 진짜 아니, 선인세라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줘? 네. 100만 원이 지금 작은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저희는 트럼프 때 우리가 선인세 트럼프 때 몇 7천만 원 7천 줬어요. 7천. 네. 우리 조책 레이지. 네, 레이지. 네. 요거 아,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네. 줘야지. 우리 트럼프 요거 출판사한테 선인세로 7천만 원 줬어요. 네. 저거야 뭐 밥 두어두니까. 네. 네. 그 저 워터게이트 사건. 아, 네. 그러니까 그 밥은 7천만 원이라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이 100만 원 받으시면. 네. 안 되지. 아휴, 돈 안 내고 책을 내는 것만 해도 고마워. 아니 근데 확실히 오늘 방송이 재밌나 보다. 네. 어제 우리가 사실 뭐 근데 동시시청자수가 2만 3천 명. 예, 확실히 다르네요. 지금 2만. 예. 3천 명이 지금 보고 아니 내 지금. 예. 구독자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실시간 시청자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지금 2만 3천 명이 지금 함께 지금 자리에 모여서. 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만 3천 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구독자이 한 2만 8천 정도 들어가나요? 2만. 예. 3만은 안 넘어요. 3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척돔이. 네. 18,000, 18,000, 17,000. 네. 고척돔 다 채워도 17,000. 지금 고척돔은 넘어갔고요. 네. 그 잠실 야구장 정도 되는데. 네.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잠실. 네. 운동장.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한 35,000 정도. 그쵸, 되고. 그쵸. 축구장. 5만, 축구장이 5만 넘어가면 이제 상암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세희 씨는. 네. 내가 뭐 평소에. 네. 좋아하고. 네. 오늘 보니까 미남이고 다 좋은데. 네. 아까 그 얘기한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뭐, 어떤 거예요? 뭐 무슨 황교안이 나왔을 그 박진이 나왔을 때보다. 내가 뭐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거. 네. 내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최대 시청 재미가. 네. 원래 시청자들은. 네. 뭐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이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 방송이. 예. 아니 내가 지금 황교안이나. 네. 박진하고. 네. 비교할 때 인물이 처지나 형률이 처지나 사람아. 아직 근데 배현진 나왔을 때만큼 안 되고. 아, 그래. 3만 배현진, 3만. 배현진은 3만. 또 괜히 또 이게 경쟁 의식도 붙이기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유머 감각이. 예. 어떤. 예. 의미가 있냐면요. 예. 이 사람들이 보다가. 네. 재미 없으면 빠져요. 이거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네. 근데 좀 조금만 재미가 있다 싶으면은. 네. 점점 늘어나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있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아까 의원님이. 네. 너무 유머 감각이 너무 저 있으시다. 너무. 네. 재밌다. 지금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내가 지금 크크크크밖에 없네요. 대학 다닐 지금. 때. 네. 굉장히 인기가. 네. 좋았어요. 아, 내가 지금은 이게 자연이 훼손돼가지고 이게. 네. 주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도 이렇게 자기나 하나 얼굴이 커지고 이렇게. 네. 저도 예전에 얼굴 조금 했어요. 아까 사진 보세요. 두 분이 엄청 홀쭉해가지고. 네, 대학교나 감옥 갔을 때. 네. 사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니, 보면은 저 무슨 차에 타고 있는 사진 같은데. 그럼 그럼 그럼. 그 완전히 무슨. 일단 저 두 분. 네. 사진 봐요. 아유. 아니, 이때만 해도 벌써 이때는 좀 쪘는데. 네. 아, 뭘 쪄요? 네. 처음에는 내가 저 감옥에서 나올 때거든. 네. 감옥에서 나오던 아침에 찍은 거예요. 그. 네. 저 때만 해도 체중이 한 10kg가 늘었을 때야. 감옥에서. 이제 그 전에는 더 말랐었어요. 그러면 54kg였어요. 근데 저 때는 어떻게 보면 꾸미지도 않았을 때인데 저렇게 예쁘게. 네. 젊음이 제일. 네. 최고죠. 뭐. 그랬는데. 네.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나 그때 영화도 몰랐는데. 네. 별명이 미첨이. 네. 미첨이 누구였지? 크리스 미첨 한번 찾아보세요. 네, 크리스 미첨이 뭐 나온 사람이냐면. 네. 썸머타임. 네, 뭐, 킬러인가 뭐. 네. 그런 거 나온 사람인데. 네. 이제 머리가 장발이었고 그때 당시에. 아~ 그 내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별명이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조금 넓어지니까 주인발을 닮았대요. 아, 그쵸, 그쵸. 어? 주인발. 영웅본색. 그런데 이게 크리스 미첨입니다. 이제 그러더니 조금. 네. 더 넓어지니까 노주현이를 닮았대. 재밌어 하고. 야, 말을 너무 재미나. 맛깔나게 하고, 막 웃기고, 막 비꼬고, 막 이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방석공사발이의 대가요. 무슨 말이다. 다시. 방석에다가 방석을. 네. 깔고 앉아서 하는 노가리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꽁사발이라고 해요. 꽁사발이를. 네. 한다고. 네. 이제 그 비어 같은 거예요. 네. 방석 꽁사발이의 대가예요 내가. 그런데 나는 그때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네네. 남들 앞에 가면 왜 그 공포증 있잖아요. 네. 대인공포증이 있어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인 데 가면은 주눅이들은 말도 못 꺼내는 출산인데. 네. 거기 방석에만 그 분위기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내가 이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내 그 방석공사발이의 그 네. 기질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나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만 빼시면 되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크리스 미처으로만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네. 뜨고 있다니까. 네. 뜨고 있어요. 네. 지금 역시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럼. 네. 계속 지금 시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우리 저 네. 이 우리 방석공사발이 대가입니다. 대가 대사가 아니라. 아니 그래 우리는 이제 옛날에 네. 방 어디 네. 가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이런 거. 걸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 이걸 어디 네. KBS, MBC, SBS에서는 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걔는 뭐 규제도 많고 뻔하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네. 재미가 없어. 네. 어. 나의 시대가 왔는데 너 네.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시작하셨다 예.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예. 됩니다. 네. 자, 또 잠깐 그 윤석열 총장과 만남 얘기 좀 잠깐 하자면 네. 안철수 대표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대는데 뭐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저기 저 윤석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 그러면 네. 꼭 잡고. 그렇지. 그리고 네. 이제 내가 뭐 잊지 않을게. 그렇죠. 우리 둘이 한번 나라를 한번 해봅시다. 구라해봅시다. 그렇죠. 뭐 삼국지에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소우지에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뭐 피라도 내 가지고 흘려서 같이 해서 혈서도 쓰고 네. 따라 마시기도 네. 하고 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그런 기질이 있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둘이 간 보다가 둘이 서로 간보기 대결 이래 이랬나? 그 손잡고 이런 것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손도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이거 이런하게 게임 이 간장 쪽지 간장 쪽지 예, 눈치 게임 젓가락으로 찍어먹으면서 어이 좀 간장 좀 가져와봐. 나도 간장 먹으면 구독자 좀 오르고 죄송합니다. 괜히 간보기 얘기해가지고. 근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 아니 근데 사진이 벌써 좀 약간 예, 예. 그런 애 느낌이 예. 예. 뭐 한번 뭐 인연이 좀 있으세요? 당을 그래도 꽤 같이 하셨잖아요. 8-9년을 네. 같이 했죠. 네. 했는데 아 사진도 같이 있네요. 안철수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내가 볼 때 네. 나만이 지금 증언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최고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 인내심이. 그러니까 왜 네. 국회의원들 뭐 엄청 복잡한 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의당 옛날에 네네네. 거기에 이제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의총장을 하는데 거기에 막 전라도 박지원도 있었으니까. 거기 아주 네. 박지원, 네. 박주선, 네. 그다음에 청동영, 정종혁, 천정배. 드림팀이래 드림팀 아주 그냥 어벤져스야 아주 그냥. 어벤져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막. 네.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막 싸우고 네. 막 안철수를 이제 공동 대표인데 막, 네. 막 아, 손학규도 있었어. 손학규. 나중에 손학규. 어벤져스가 아니라 아주 수어사이드 스쿼드야. 자살 특공대. 이제 그런데 네. 엄청 쪼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네. 내가 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네. 야, 저렇게 네. 또 저렇게 자꾸 기사가 되는 말을 꼭 해요. 안철수보단 내가 낫다. 하여튼 저놈의 입. 그런데 네. 윤석열 네. 총장은 TV 네. 토론은 걱정 안 하겠더니. 아, 그럴 것 같죠. 네, TV 토론은 말 잘해요. 우선 그런 거 뭐 받아치고 그 저기 뭐야 청문회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도 뭐 원고 없으다. 네, 뭐 아니 그 어디 TV 토론 네. 우리 이거 QC도 갖고 가잖아요. 네. 방송할 때 네. 그거 없어 그 친구. 그러니까
A4, 이거 A4가 아니라 A4야. A4 잘 읽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렇죠. A4 없으면 못 살죠. A4 없으면 사람하고 대화했더니 종이랑 대화하고 자빠졌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면 이 나라에 아이들한테 A4 읽는 그런 습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4D. 4D.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날 밥 먹고 나와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밥을 7만 원짜리를 시켰어요 우리 둘이. 왜냐면 거기 막 카메라 동원하는데 요즘엔 기자들은 밥을 안 사주더라고. 자리 차지하니까. 자리 차지하고 막 집을 다 비웠는데 우리 둘밖에 식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영란법에 때문에 또 대접도 못해요. 못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제일 그 코스 비싼 거를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쫙 코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떠들면은 좀 자기가 좀 가만히 있든지 자기가 좀 떠들면 내가 좀 가만히 있든지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잖아. 둘이 막 떠들다 보니까 밥이 반 이상이 남은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없구나. 입을 먹을 때 써야 되는데 말할 때 쓰니까 말로 하더라고. 이걸 먹을 때가 없어. 뒤에다 둘 수도 없고 밥을. 아이고. 그럴 땐 여기다 이렇게 뚜껑 하나 가지고 탈탈 털어놓고. 아이고. 근데 진짜 지금 25,700명이 지금 실시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배현진 기록 깨겠네. 배현진 기록 되면 내가 출연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번에는 제가 드릴게요. 오늘은 뭐 직접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나온 거라 저희가 부를 못 다니고. 아 그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 아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밌지 막 집에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눈물 흘려. 너무 웃겨가지고 슈퍼챗 한 10만 원치 사 누라 그래라. 그래 다음에 부르지. 지금 좀 슈퍼챗 좀 읽어볼까요? 아, 너무 재밌. 우연님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 줄. 네. 전 우리 저격수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네. 사랄라 얌님 윤석열. 최고 네. 김영환 최고 이렇게 지금 좋은 건 반반씩 나눠야 돼. 그렇죠. 네네. 동행무지님 이재명 보내고 정권 탈환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초속 가세 화이팅. 그러고 M 마차님 의로우신 분 김영환 의원님 정치조폭 운동권들아 보고 배워라 이러셨고 네 권영애님 김영환 의원님 정권 교체 꼭 이뤄주세요 이러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가족분들 좀 총동원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40만 원짜리만. 근데 우리는 나는 왜. 슈퍼챗이 5,000원이나 만 원짜리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10만 원씩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저희도 오늘 놀랬습니다. 네. 아 근데 의원님을 지금 엄청 좋아하시네 지금 많은 분들이. 최고면 최고. 우린 너무 좋아. 네. 시청자 어우 지금 뭐 26,000 고택했어요. 26,000. 어우 최고면 최고. 자 근데 사실 그 이제 이재명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그. 최근에 뭐 김부선 배우님하고도 한번 좀 이렇게 연락을 하신 적이 좀 한번 있으셨나요, 김부선 배우? 그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아무 굴뚝 같은데 무슨 후환이 있어? 바로 페북에 올라와요. 예. 그럼 또 기사 또. 네. 제가 잠깐 이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좀 총집결해서 여기가 좀 주력이 있는 데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우리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많은 활약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전국에 대해서 좀 혼돈스럽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모시고 전국 현안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선명해지는 그런 인사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뭐 종종 모시고 좀 고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한 긴급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나이 23. 엄마의 빈자리.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엄마, 나에게 주어진